빅크린 2-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2-3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딴게이 분들에겐 해당되지 않지만 외모가 월등히 출중하다든지 또는 남들보다 유난히 키가 크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에서 특출나게 어그로를 잘 끈다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요.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건 누군가에겐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에요. 게시판을 이용하는 유저분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구든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특별한 한 가지를 꼭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개방 진행자들도 청취자들도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사소하고 특별한 이야기에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 앞으로도 쭉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31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꼬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오늘 오프닝은 약간 좀 가정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어디, 않나요? 네, 뭘 깔래다가 이렇게 애써 그냥 뭔가 특별한 게 하나씩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포장을 잘 해줘야죠. 사실은 특별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을 하려다가 마지막에 뭔가 봐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새 플로렌이 오프닝이 좀 너무 까나요 요새? 위험했었어요. 오늘도 극들인가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 마지막에 아름답게 수고를 해주시네요. 네. 아름답게 해줘야죠. 아, 지난주 방송 나가고 나서 목욕탕이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아, 예. 지금 옆에 흡음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한데 목욕탕처럼 느껴져서 상상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예. 아, 그런가 봐요. 변태들. 목욕탕처럼 막, 예. 서로 등 밀어주고. 예. 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네. 지금 뭐 옆에다 이렇게 뭐 긴급 뭔가 응급 치료를 좀 했더니만 네. 그나마 좀 울리는 게 좀 덜하긴 하네요. 네, 소리가 많이 차분해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간만에 또 평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에요, 오늘. 그러네요. 엄청 어색하네요. 목요일날 하려니까. 그러게요. 네. 예전에는 평일에 녹음했을 때 전화가 울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제발 조용하길 바라면서. 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게요. 전화도 오고 여기 사람들도 막 들락날락 할 것 같고. 네. 네, 오늘 인터뷰하시기로 한 분이 주말에는 좀 힘드시다고 하셔갖고 목요일에 모여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나오실지 굉장히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화장실 후기, 화장실 후기, 목욕탕 후기여서 화장실 후기 호유님께서 토크글로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서 호유 PD의 사연.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 뭐 어떻게 나왔길래? 화장실 오케이. 거는 네. 호요가 잘못한 게 맞다고. 아, 생각하... 명백히 잘못했다? 네, 명백히 호요. 네. 그리고 너부리 님이 네. 실드를 쳐줬던 것에 대해서도 네. 약간, 불편함을. 네. 네. 아, 그랬나? 뭐, 네. 뭐, 내가 뭐, 보질 못했고. 두 사람이 개인적인 모르겠네. 대화를 할 때,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거두는 거는 괜찮지만,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방송에다 해버리면, 그게 공식화가 돼서 견해가 되고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야, 도대체? 네, 뭐, 이제 이분은 관리자로서 이제 그분,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 네. 스크래치를 이런 걸 받았다고 하면 좀 바르지 않은 거다, 이렇게. 근데 전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직원분이 뭐 알바든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지점장이든 부지점장이든 좀 되게 날카로워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뭔가 당한 느낌. 날카로이 되게 쌓였다가 게이지가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저한테 한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분도 처음에는 웃으면서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을수록 호유가 잘못한 것 같긴 하네. 그리고 꾸물님께서 또 가져오신 그 토크글에 대해서도 후기가 상당하더라고요. 내부 고발자? 제가 내부 고발자. 자기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걸? 자아성찰이죠. 자아성찰과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당한 거잖아요. 했는데. 자아성찰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자아성찰하게 된 케이스였죠. 그렇죠. 그때 개발순애님이나 호요요가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모래에서 거기서 막 진지하게 또 받아치면 그게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뭐 사실대로 뭐 아니 뭐 회의를 얼마나 같이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싸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래봤자 좋은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네 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럴 때는 빠른 사과, 잘못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름다웠어 정말.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아주 그 단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신규 클럽이 몇 주 만에 드디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클럽인가요? 연애 카테고리에 아는 동생이당이 생겼어요. 아, 지난 방송과 관련 있는. 네, 맞아요. 머그컵 포장할 때 왔다던 그 아이돌 그룹명이 아는 동생이더라고요. 네. 벌써 딴지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그거 직접 보셨잖아요, 개발선생님은. 네, 봤습니다. 어때요? 뭐, 춤과 감옥, 막 그런 것도. 아, 춤과 못 봤죠. 아, 못 봤어요. 네. 거기서 하진 않았나요? 네. 네. 공연은 없었군요. 네. 그리고 네. 제가 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가셨어요. 아. 네. 거기 뭐 멤버 수는 몇 명이죠? 세 명인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날 온 사람은 두 명. 두 명. 네, 두 분이 오셨고. 아. 노래는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집까지 냈대요. 아, 이 집이요? 네. 아, 중견 가수네, 그러면.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 멤버로 4명이 뜨긴 하는데 네. 뭐 옛날 정보일 수도 있고요. 아. 딴지 클럽에는 3명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원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무슨 학연이니 지연이니 이제 그런 건데 어쩌면 그 아는 동생 그 그룹도 저희 게시판 유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사실 노래도 들어보지 못했고 춤도 네. 뭐 구경해보지 못했는데 저도요. 네, 굉장히 훌륭한 아이돌 그룹일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치, 이거 남자들을 위한 이제 좀 걸그룹이잖아요. 네. 보통 여자분들은 아, 아는 오빠야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아서 네. 이게 정말 남자들을 위한 아, 아는 동생이야 하는 네, 그런 그 컨셉으로 네. 요즘에 또 좀 인기 있는 걸그룹 이름 중에 네. 여자친구. 이번 아는 동생. 예전 우스갯소리로 자유 게시판에 다음은 교회 동생이라고. 교회 누나. 교회 누나냐고. 아. 근데 아는 동생이라는 거는 약간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표현 아닌가요? 그치, 남자 그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는 이제 내 엑스 동생이야 뭐 이런 게. 엄청 옛날 같아. SLR 클럽에서 옛날에 뭐만 하면 아는 동생 드립이 있었는데 아마 전 그게 좀 연상되긴 하는데 소사 사장님도 이제 이쪽 출신이고 하시다 보니까 일단 그거를 사용한 것 같아요. 뭐 익숙한 표현을 네, 익숙한 표현이에요. 영화 제목 중에 아는 여자도 있잖아요. 아는 여자 그냥 아는 여자야 한다면서 이나영 아 장진 감독의 네, 아는 여자 네. 그 나름 재밌었던 영화 네 그런 느낌 아는 동생 아는 여자 썸 잘 되길 바래요. 네, 네. 다음은 업데이트 소식인데 소식 있나요? 며칠 만에? 아, 예. 오늘 업데이트 소식은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네. 지금 뭐 네. 업데이트는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반영을 한 건 없고요. 서버에. 최근에 조금 서버 불안정한 현상이 좀 있는데 네. 뭐 그런 작업들 하고 있고 지금 또 서버를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아마 좀 당분간 큰 업데이트는 딴지 지갑 기능 말고는 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업데이트나 운영 노트에 지금 요청해 주시는 기능도 아마 거의 대부분 네. 딴지 지갑 기능을 제외하고는 6월 이후에나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면 6월까지는 저희가 서버 이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또 한 달 늘어져 버렸어요. 원래 3개월을 저희가 잡았는데 네. 조금 시작이 너무 또 늦어져가지고 다른 일정 때문에 그 서버 이전 작업을 좀 빡세게 해야 원래 네. 계획 일정대로 지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운영 노트도
아니, 쓰지 마세요. 정신 좀 한번 해보. 어제도 로그인 풀린다고 네. 막 글들이 자기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아, 로그인 풀리는 게 현상이 잠깐 있었죠. 네. 로그인 풀리는 것도 지금 서버 문제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그것도 네. 지금 뭐 해결을 좀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빨리 서버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자유 게시판 이용자 중에 기사 납치를 하지 말아달라는 자기는 아, 지울 생각이었는데 이걸 네. 왜 기사로 납치하냐 아. 뭐 그런 항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최근에 올라온 네. 건축글 신변잡기 자유게시판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새로 유입되는 분들은 아, 내 글이 납치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손을 타서 편집될 수 있구나라는 그거를 아마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좀 아, 그 내용을 공지를 해야겠구나 네, 아, 그걸 저희가 한 십몇 년 동안 해오던 일이라 너무 당연한 거라 독투에서 네. 십몇 년 동안 독투에서 네, 독투에서 이제 저희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유저분들의 네. 글을 저희가 이제 기사화를 하는 거죠 그 기사화.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방송에서 아직 한 번도 그 정확한 그 얘기를 한 적이 아, 없는 그렇군요. 것 같은데 네. 네. 자유게시판에서는 뻘글만 나오는 줄 알고 가끔 괜찮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저희 단지 편집부에서 자유게시판에 있는 글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글들을 저희가 납치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단지 일부 메인 화면에 기사란에다가 저희가 나름 편집도 하고 아니면 편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글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하는 정도의 편집을 하죠. 그리고 뭐 이제, 오탈자 같은 것들, 뭐 네. 맞춤법에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쓴 게 아니라면 저 실수한 것들은 저희가 좀 교정을 좀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게시판에 있는 글들을 저희가 딴지일보 메인에다가 기사화를 하고요. 보통 세 번까지는 저희가 따로 원고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 필진으로 정식 등록을 하지는 않고 세 번 이상부터 단지 고정 필진으로 등록을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정의 원고료도 드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단지 독투하고는 자유게시판 분들은 처음 이제 그런 일을 당하셨으면 네. 뭔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이제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반론의 댓글 같은 게 달리면서 욕먹을 수도 있고 예, 그것 때문에 네. 좀 그런 예, 그 올라갔던 글에서도 아마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댓글에서. 이제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 게다가 이제 뭐 자기가 이 글은 굳이 뭐 여러 사람한테 보이려고 썼던 글이 아닌데 네, 그렇죠. 이 글을 그러니까 막 억지로 커밍아웃 당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도 드시긴 할 것 같은데 참아야지 뭐. 네, 저희가 이제 매체 기능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올라간 글에 대해서 이 글은 내려달라 아니면 또 이제 본인 글은 굳이 게재하지 말아달라라고 따로 요청을 만약에 주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뭐 기능상으로 나의 그런 납치가 안 되게끔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는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 공유 가치가 있는 생각들을 이제 좀 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네. 하는 이제 그런 취지니까요. 이거는 좀 웬만하시면 그냥 저희를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단지일보를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한 분 계시잖아요. 플로리에님의 레고 조립기. 아, 그렇죠. 예. 납치당하신 분 계시죠. 그건 리뷰에. 네, 리뷰 게시판에서 네. 납치가 됐었죠. 네, 리뷰도 상관없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든, 뭐 펌프든 아니면 뭐 클럽이든 상관없어요. 생각이 아무리 사소한 생각이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 가치가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마치 저희 방송처럼. 오늘 되게 아름답네요. 저희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글을 써주신 분하고 또 상업적인 뿜빠이를 할 거예요. 상업적인 뿜빠이? 저희가 그 예,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신 글을 뭐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공유하고 예,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도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거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분들하고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광고가 기승을 또 부리고 있어요. 아, 게시판에. 성인 광고, 스팸 네. 광고. 엄청 많던데요? 네, 굉장히 끈질기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동원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네. 차단은 족족 다시 가입하고 다시 가입하고. 아, 네, 그래요? 네,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을 갖고. 부지런하게. 네, 부지런하게 가입하고. 저희가 또 이제 가입하면 6시간 동안은 글쓰기가 안 돼요. 네. 자유 게시판에는 6시간, 다른 게시판은 24시간. 미리 막 가입을 해뒀다가 6시간이 딱 지나면은 이제, 하는 거고 또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동으로 네. 이제 보수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해. 네, 제가 성실해. 지금 볼 때마다 또 발견될 때마다
이제 지우고 차단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네. 계속 올라오니까 왜 조치를 안 하냐 이렇게 항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네, 아, 이게 이래서 커뮤니티의 병폐들이 계속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30건 가까이 지금 삭제를 했어요. 네.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이용자들이 너무 불편하면 당연히 그러면은 그 가입한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뭐 한 달로 연장하고 네, 일주일로 연장하고 네. 야, 그런 이유들이 다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다른 커뮤니티는 이제 뭐 하루 정도 유예를 네. 두기도 하고 뭐 활동이 없으면 처음에 글쓰기에 제한을 두거나 네. 이제 뭐 댓글 몇 개 네. 이상을 달아야 글을 이제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관리자가 뭐 가입 인사 같은 거 보고 허용을 한다거나 그런 장치들을 두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장치까지는 없어요. 네. 네. 요즘에 댓글 스팸, 본문 스팸 너무 지금 이게 많아져서 저희가 이제 운영 노트에 또 저희가 발견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보내주시거나 쪽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배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바로 캐치하는 대로 삭제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건 네. 유저분들의 양해도 좀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네. 저희가 그 광고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의 뭐 어떤 편의라던가 그런 거를 심각하게 제한하면 네. 금방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한 후에 뭐 한 달 뒤에나 뭐 일주일 뒤에나 글을 쓴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후유증이 더 클 것 같기 때문에 설령 그 개발소네님이 알아서 열심히 삭제하고 관리를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이는 광고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분노하시거나 네,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오늘 너브리님께서 준비하신 공지가 또 있죠. 네, 갑자기 생겼어요. 원래 딱히 드릴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어제였죠? 어제가 그러니까 3월 30일 날? 네,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 네. 네, 3월 30일 날 밤토라빠 하이칼라님, 언더바 하이칼라님이 그 핫게에다가 이렇게 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학계 남겨주신 게 아니라 글 남긴 게 학계로 간 거죠. 네. 학계에 글 남겨주셨네요. 네, 그렇죠. 네. 황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제주 본황칠 그 상품의 대표이사가 이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다. 네. 그걸 이제 공론화하시면서 이래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다가 그게 좀 미안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그 게시물의 댓글 반응도 뭐 사업자의 뭐 정치적 성향까지 어떻게 검증을 하냐 뭐 이제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밤토라빠님도 아마 그걸 보고 저희 상황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좀 너무 터프르게 막 성급하게 그랬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만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인터넷 실명제 거부 때문에. 발생할 이제 과태료. 대략 지금 예상치가 한 1,300만 원 정도 과태료인데요.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금을 하자. 딴지 게시판 이용자들끼리. 그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거 말씀을 좀 더 드려야겠더라고요. 그 제주 본황칠. 예.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몰랐었거든요, 정말. 그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쪽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걸 몰랐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제주 본황치를 열심히 홍보하고 판매를 했었던 거에는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정말 스스로도 뭐 불가항력적이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 나간 다음에 제주 본황치 쪽이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네. 그쪽 구조가 이제 그 대표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네. 그중 한 분이 이제 그 일종의 홍보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그 분이 이제 그 새누리당 공천 관련된 분이신데 한 분 혹시 민주당은 아니야? 아, 그럴 수 있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뭐 사실 제가 진짜 예전에 아는 분도 네.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그분이 하는 법무법인에 네.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같이 동업을 하셨어요. 뭐. 아니 뭐 이번에 김종인 씨만 봐도 뭐. 예. 네. 아무튼 그래갖고 일단은 그쪽 업체랑 통화를 해서 그 대표분은 일단 하루빨리 퇴사 대표직을 일단은 그 사임하기로 일단은 예, 예, 말씀을 나눴고요. 아 근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런 직업이 없어야 되죠. 그런 아닌가요? 그게 공직 그렇죠. 뭐 겸직금지 네 겸직금지. 예 근데 이제 그건 됐을 때긴 거고 그쵸. 아직 그 예, 공천을 받았던 상황인 거기 때문에 아직은 상관없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대표이사 지금 내려놨다고 거기에 만약에 지분이 있고 뭐 뒤에서 얼마든지 뭘 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갖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제 저게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거래를 끊을까 생각을 했었다가 저희가 애초에 추구했던 게 이제 검증 마켓이다 보니까 네. 그 제주 본항치를 검증하는데 저희가 걸린 기간이 대략 한 6개월이 걸렸어요. 어. 원래 이제 그 제주 본항치라고 접촉하게 된 거는 제주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요청이 들어와갖고 저희가 미팅을 하고 제가 한 제주도를 작년에 한 5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팅하고 그 제품들을 받아갖고 내부에서 시음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쪽 검증단 분들한테 그걸 또 나눠드린 다음에 평가를 받고 그 평가 의견을 다 취합한 다음에 판매 결정을 하게 되기까지가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테스트용으로 제공됐었던 거는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한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절차를 묵묵히 감수를 해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뭐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 딜레마가 저한테는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쨌거나 자기 상품에 대한 애정 혹은 자부심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딴지 마켓 정치관이 전혀 다른 저희 딴지 마켓한테도 만약에 이제 그 업체가 뭐 아주 골수 새누리당 만약에 지지자분들이라고 한다 치면 그분들 역시 정치적인 목적과는 상관없이 저희한테 이제 그런 과정을 검수 받은 거잖아요. 네. 6개월 동안 묵묵히 그분들이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와서 그 검증 과정을 다 거친 분들한테 당신들은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판명이 됐으니 특히 대표가 이제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저희가 먼저 그 도리를 어기는 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사실 정치적인 견해와 그런 거에 차이가 있다고 네. 뭐 상거래를 중단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싶네요. 근데 또 저희 딜레마는 저희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은 네. 사실 이제 그 정도 그런 믿음 내지는 애들은 이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분들 중에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네. 구매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문제지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뭐 입점 에서 빼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네. 제가 생각해도 다시 한번 좀 아주 네. 막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그쪽 업체랑도 통화를 하고 뭐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둘 다 그냥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제주 본항치를 업체 또 업체가 뭐 대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임직원들도 꽤 많이 있고 그쪽도 존중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도 존중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딴지 마켓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도 존중을 받고 일단은 모두가 존중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 금방 이제 개발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은 소비자분들이 내가 이걸 뭐 효과는 좋은 거 알지만 상품은 괜찮지만 안 사겠다 그거 자체가 이제 소비를 통해서 정치적인 자기 그 의식을 표출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맞고. 네, 저희가 저희 쪽에 그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친 제주 본항치에 대해서 이제 입점을 유지하는 것도 뭐 존중을 좀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원래 그 황치를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아무튼 그 밤톨 아빠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이렇게 모금을 제안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남겨주셔서. 제가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요. 읽을 것까지. 얼마나 감동적이셨으면. 아니, 그냥, 뭐야. 찐. 그 후원금 같은 거는 관심 없고요. 그냥 글이 너무 좋아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농담이고요. 아무튼 결론은 저겁니다. 저희는 후원금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받기 싫어요. 그리고 뭐 한 명당 1,000원씩이라면서요. 1,000원씩 무슨 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13,000명. 13,000명 하면은 1,300만이 될 거다. 한 방에 주던가. 일단은 딴지 그룹이 지금 생존을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그 사업 영역이 일단 마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켓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 제주 파나텍 본항칠 같은 이제 그런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지금 발생을 한 거고 좀 열심히 검증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쁘게 봐주시면서 저희 쪽 마켓 상품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그게 일단은 저희를 가장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마음 들어 그럴 제가 네. 아무튼 예, 일단은 그 공식적인 무슨 모금은 예, 그거는 저희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 쪽 서비스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저희 앞으로 그냥 자주 뵈요. 오래 갈 사이인데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제가 진짜 한 20년 가까이 딴 데 있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오래 가야죠 우리는. 네. 광고도 눌러주시고요. 네. 애드블럭 지우시고요. 네. 그놈의 애드블럭. 네. 제일 나쁜. 그럼 이거 개발 선생님도 오래 가야 저희도 오래 가요. 네. 광고 좀 눌러주세요. 네.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모신 게스트분 성적표 알려드릴게요. 글 690개, 학계가 그중에 3분의 1이 갔어요, 학계를. 215개가 갔어요. 오, 진짜 많이, 많이 가셨죠? 네. 댓글이 1,332개고요. 추천이 학계 간 만큼 되게 많아요. 1,288개. 엄청 많이 갔죠? 네. 딴지 자유 게시판 초창기 처자세루 양대산맥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뭐 위기지님이라면 다른 한 분은 이분이고요. 네. 이분은 세루 사진도 참 많이 올리시지만 클럽 사진도 상당히 많이 올리시는 분입니다. 네. 이쯤 하면 또 아실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항상 말머리를 달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본계방에 호요미가 있다면 이런 당황 자기에는 해로미가 있습니다. 네. 이은아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어렵게 보셨어요. 오시자마자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네네. 또 오늘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바로 오시자마자 지금 인터뷰를 시작하느라. 네. 좀 많이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네. 말씀을 가능하면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지금 숨이 좀 차신 것 같으니까 숨 좀 돌리고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 네.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신다는 네, 말씀을 네. 하신 적이 있었고. 네. 저기, 저거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닉네임에 어떤 대해서. 거요? 닉네임. 이유나와 해로미, 그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 해로미는 그냥 아무나 쓸 수 있는 건데. 예. 네. 그러니까 고유명사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아무나 쓰시면 돼요.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 아. 해로운 거. 해로운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피해야 될 거. 그 해롬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유는 뭐 성격에서 기인된 건가요? 그냥 좀 딱히 이유는 없고요. 컨셉인가요? 네, 컨셉. 만만하게 볼까 봐 다른 사람들이. 그게 뭐 건들면 물어 막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군요. 다르고. 지금 막 병원에서 막 퇴원하신 분 저희가 붙잡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만 같은. 예. 네. 아니 실제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이것 때문에 주저를 많이 하셨었죠. 인터뷰 섭외를 저희가 네. 예정부터 했었는데 거절하셨었죠. 그렇죠. 뭐 여러 번 거절하셨었죠. 네. 그러면은 목소리가 지금 저처럼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메이신다고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누나는 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럼 저를 제가 이윤아님의 글을 다 완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감정입이 됐어요. 지금 접신이 됐거든요. 아, 이러시겠나? 네.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뭐라고요? 아, 네. 아, 네. 접신이 그 일주일 동안 그 이윤아님의 글과 뭐 아이 사진들 콘텐츠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걸 제가 다 봤기 때문에 아, 말씀하시기가 그럼요, 다 봤죠. 아. 우리가 질문하면 편집장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대신 답변해드릴게요. 아. 네, 말이 잘 안 나오셔갖고 긴장하신 얼굴 아닌데 키가 작아서 그러나 우리가 아랫꽃들하고 말을 섞으려니까 자,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오늘 굳이 신었어요. 아, 개발 선생님이 한 180대나요?
179.5. 180의 삶이란 건 뭘까? 궁금한데 미공기는 어떨까? 미공기는 안 좋아. 열받아. 참 아쉬운 게 만약에 동영상이었으면 저희가 동영상이었으면 아마 유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계셨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후광이 네.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고. 아니, 나이 먹으면 거짓말 잘 안 해요. 내가 무슨 얼마나 잘 부르겠다고 내가 지금 애가 둘인데 내가. 아니, 정말 키가 크기로 유명하셨잖아요, 원래부터. 네. 이게 아마 그 예전에 에세라 클럽에서도 유명했었죠. 이윤아 님이. 그래요? 성계의 여신이었다라고 뭐. 아니던데. 성계에서 활동하시게 된 그 계기는 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원래 자기에서 활동했는데 네. 네. 그 일면에 자 너무 자주 가가지고 아 일면에 너무 자주 가세요? 사진들이? 아니면 네. 글들이? 사진이 주로? 그래가지고 일면에 안 가는 성계에서 아 주로 부담스러우셔가지고 부담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아는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그 일면 보고 네 것도 같다면서 이러기 때문에 아 업계 분 아시는 분들 아니 그냥 지인들 아 그냥 친분 지인들. 있는 분들이 아 그분들이 게시판 활동을 같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이 탄로날까봐 그랬던 거예요? 좀 귀찮죠? 아 귀찮으니까 거의 성계에 한번 가려면 레벨이 엄청 높아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었네요. 2000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1500점인가? 중간에도 한번 바뀌었는데 1000점에서 오른 걸로 기억한대. 네, 아. 올랐어요, 요즘에. 네. 어쨌거나, 이제, 이윤아 님도 그때 작년 5월 게시판 사태 때, 그때 이제 넘어오셔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어떠세요, 여기 넘어오시니까? 넘어오니까, 뭐, 똑같죠? 아,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진짜. 그쵸, 네. 제대로 하죠. 네. 성공적인 것 같아요. 의도한 대로요. 그런 의미도 있고, 병신들은 어디에나 있다고 그런 의미 같기도 하고. 네. 아, 방금 박수를 치셨어요. 굉장히 뿌듯해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 캐릭터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키 큰 처자. 현재 키가 거인 처자. 거요미라고 거요미. 부르는 키. 키가 180 가까이 되시는 거죠? 아니요. 아. 170. 177인데 네. 잘못 재면 가끔 178 나오고 아침에 재가지고 그런 거 아침에 아 아침엔 좀 더 커지나요? 날씨 네. 아침에 재겠네 그럼 원래 실제로 아침에 재면 좀 커진다고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뭐 이완돼서? 자면서 이완 네. 사이에 막 그렇게 이완이 되고요 발은 그래서 밤에 재면 부어서 발은 커지고 그렇다고 남자들이라면 키가 177이면 180으로 반올림 무조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반올림 해서 170. 나 예전에 진짜 좌절 많이 했었어. 고등학교 때. 키가 안 자라갖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다 커버렸어요. 키가. 한꺼번에 큰 다음에 네. 안 자라는 케이스였고. 이윤아님은 반대 케이스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 저도 중학교 때 거의 20cm 정도 자랐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자랐고. 제가 봤던 걸로는 초등학교 때 뭐 한 140 정도 작은 키였는데 뭐 중학교 올라가셔갖고 뭐 1년에 10cm, 20cm 막 그렇게 크셨다고 봤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컸다가 키가 더 이상 안 자라면 인생에 정말 좌절감이. 오늘 되게 슬퍼 보이시네요. 네. 지금 학창 시절 때 그렇게 좀 크셨으면 혹시 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모델 같은 뭐 그런 제의 같은 거 없었나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아, 제의는 있었어요? 아니요. 있었 아, 많이 있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배구 선수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네. 딱 처음 뵀을 때. 허당인데. 허당이요? 네. 전혀 못하고요. 다들 그렇게 네. 이야기는 하는데 네. 허당입니다. 그러시군요. 아무튼 아까 키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 자학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부터 컸었어요. 그러니까 늘 컸었어요. 늘 커갖고 늘 뒤에. 네.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맨날 애를 때리고. 근데 중학교 이후로부터
내가 키가 안 자라면 다른 애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야,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자괴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때렸던 애들이. 네. 제가 나 또 때리면 어떡하지? 막 복수당하면 어떡하지? 그래갖고 초등학교 동창회 안 나가요, 제가.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 한때는 키가 컸는데,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역전돼 당하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자괴감 같은 게 꽤 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극복을 했는데, 이제 한 20대 때까지만 해도 네. 그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 사람이 적어지는 거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되는 거. 지구는 망해야 돼. 막 그래. 대한민국은 빨리 망해야 돼. 이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는 막. 사실은 내 키 때문에 그랬던 건데. 키 커서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게시물로 남겨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었죠. 듣기 싫지만 한번 들어보죠. 불편한 점이 뭐가 있나요? 카페 같은 데 가면은 테이블 같은 거 높이가 낮죠. 아,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버스 같은 데서 좀 좁고 자리가 차에서 좁고 좁아가지고 무릎이 닿고 앞에 네. 전혀 공감할 수 없네. 아. 누구는 다리 뜨는데 진짜 다리가 이렇게 뜨는데 발이 그렇죠. 네. 옷 입는데도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네, 옷도 신으면 팔이 그러네요. 스타일이 아니잖아. 아, 팔이 짧아. 좀 힘들죠. 좀 몸에 맞는 옷을? 네. 신발도? 신발도 좀 그렇지. 침대 문제도 있잖아요. 아, 침대 문제도 있잖아요. 발 나오고 막. 공감할 수 없다. 나도. 어디서? 이불이 짧던가? 세로로 해도 가로로 해도 덮을 수 없는데. 남자 사귀기도 힘들다?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러니까 네. 키가 좀 작은 남자는 저보다만 그러면 비슷했으면 좋겠네. 작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네. 키 작은 사람은 남자 네.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떡해? 바로 사과. 슬프다. 슬프다. 희한하게 여자가 170 넘으면 진짜 커 보여요 남자보다. 그쵸. 네. 그 착시가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죠? 저희 누님도 170인데 저보다 커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도 여자분들 구두가 높잖아요. 높잖아요 남자보다. 네. 같이 다니면. 저희 누나서보다 좀 더 커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키가 대체로 본인보다 작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맞아. 만날 수 있는 남자가 굉장히 극히 드물었다? 드물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뵙고 사실은 셀카를 전에 뵀을 때도 봤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생겼겠구나 어떤 느낌이겠구나 대충 짐작은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끔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듯한 그런 글들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고민이라면 어떤 거 말하지? 뭐 견적이 안 나온다. 성형외과에 견적을 물어봤더니 나는 견적도 안 나온다더라. 그건 왜 그렇게? 아, 옛날 이야기인데 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포기를 해주셨거든요. 포기를 했어요? 네. 어떤 점 때문에요? 네. 그거는 좀 성형을 하려고 하는 부위가 그러면 뭐 어디가 마음에 안 드세요? 얼굴이었던 건가요? 아, 그거는 좀 비밀인데. 아, 그렇군요. 뭘까? 그렇군요. 아, 비밀이면 얘기를 하셔도 되죠. 네. 네. 견적이 안 나온다는 말을 보고서 제가 살짝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또. 저도요. 있는 사람이 또 더 하는구나. 뭐 이제 그런 약간 느낌을 가졌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다른 데가 불편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좀 네.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뭘까? 지금 165도 살고 있는데 혹시 발바닥이 너무 두꺼워서 깎는다던가 이런 거 아니에요? 키가 너무 커서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은 일을 쉬고 있고 그냥 주말에 그 클럽 사진 좀 찍고 있고요. 2월부터인가 쉬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한 달 넘게 지금 쉬고 계시는 거네요? 두 달 정도? 전에 그럼 다니던 직장은 그러면 어떤 류의 직장이었나요? 저는 뭐 안 좋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네. 키가 작았나요, 사람들이? 아니요, 그 네, 좀 키는 다 컸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올려주셨던 글 보면 뭐 일하셨던 게 뭐 캐드랑 무슨 선반 뭐 이런 CNC 뭐 이런 얘기 나온 공대 여신님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공대 뭐 여신은 아니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여신 아니죠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보는 말이지 뭘 그냥 공순이? 아 CNC 다루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CNC가 뭐였네?
그 금속 같은 깎는 거예요. 아. 깎을 때 쓰는 무슨 기계공학 막 그런 유이신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가공 좀 아. 설계하고 그러신 설계, 건가요? 설계까지 아니고 하다 네. 보니까 좀 쓰는 거 어떻게든 아. 그냥 계산기 같은 거 어떻게든 아 그러면은 단순히 직장에서는 그건 사진과 관련된 일은 아니었나 보네요? 네 사진하고는 전혀 관련 없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클럽 클럽을 처음부터 일을 하러 가셨던 것 같지는 않고 놀러 다니셨던 거겠죠? 네. 아. 놀러 다니다 보니까 네. 그 클럽은 자주 가시는 편이겠고 거기 가야 키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주 가는 편이죠. 네. 얼마나 자주 다니세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시나요? 요즘은 찍으러 가니까. 네. 아 요즘 매일 거의 매일 가시나요? 그럼 매일은 이따로? 아니고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맥락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윤아님이 클럽을 자주 가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거기서 아예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진을 찍어주는 일. 에이. 노는 사람들 사진을 찍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클럽을 홍보하는 사진? 클럽 홍보용이죠. 아 클럽 홍보용으로. 아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막 즐겁게 노는 모습들 뭐 이제 그런 걸 담겠네요. 예. 네. 그 하면서도 좀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면서요? 애로사항이 좀 많죠. 찍으면은 다들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얼굴을 돌리고 그러죠. 아, 부끄러워서. 예. 네. 왜 그러지? 와서 몰래 와서 그러나? 남자친구 몰래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막. 찍히면은 싫겠죠. 그렇죠. 뭐 어디 올라가고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막 모아 지경으로 막 춤추고 이러는데 얼굴 이상하게 찍힐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찍힌 거는 좀 커트하지 그 편집 알아서 할 텐데. 그러면 일을 그만두시고 뭐 전업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좀 쉬면서 그냥 용돈벌이 삼아 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한 몇 달 정도 된 거죠? 그 일을 하신 지가? 지금 한 달 차. 전에 다니던 그 클럽하고 다른 클럽 새로 해가지고 한 달 차. 아. 클럽. 그럼 클럽 사진 자체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올해는 안 됐고 1년도 안 됐어요 아직. 술 좀 드세요? 예, 술 좋아하죠. 또 양주를 주로 드시는 것 같았는데? 예, 클럽. 가다 보니까 먹는 게 클럽에서 먹는 거, 아, 네. 샴페인이나 네. 양주나 그런 거, 칵테일이나 그런 것들이요. 네. 아 그러면 사진을 찍으러 일을 하러 가시는 거니까 가면 술은 그냥 막 주시겠네요? 예, 네, 좀 그렇죠. 좋겠다. 맥주 같은 거 안 드시는 거야 싸서? 진짜 좋아. 진짜 부러우시네. 아 오시면은 제가 많이 챙겨줄 수 있는데. 키 170 이하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래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오시면 돼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 보죠. 요새는 그 부산에 있는 그 특정 클럽에만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거의 고정이죠. 아 그럼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에 이유나 출연 막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카바레 아니에요? 그럼 그 서인아이트 말고 아 고정이라고 하셔야죠. 전속 사진사 이런 네. 전속 그걸로는 생활이 어때요? 아, 가능해요? 어느 정도? 아니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좀만 몇 달 있다가 다시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하시던 종류의 일로? 그건 모르겠고 일단 되는 대로? 능력 되는 대로. 서울을 자주 오시나요? 서울 자주 못 오죠. 한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오시는 건 뭐 일 때문에 오시나요? 아니면 뭐 결혼식 때문에 오고 부산에서 오셨죠. 진짜 부산 분들이 출연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왜 그래요? 그러게요. 부산에 이상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욕하시는 거예요? 플로리 꾸덕이셨어. 플로리 미기지. 플로리님 그러게. 오늘 이따가 끝나신 다음에 저기 가신다 그랬죠. 네. 그 노역장. 아, 게시판에 분들하고 하시나요? 저기 번개 같은 거? 번개 아직 못하고 이제 좀 하려고요. 한 분도 안 해보셨어요? 전에 아니, 예전에 아니요, 부산 저번에 정모 때 송년회 때 갔었죠. 아 송년회 때 맞아요. 네. 아 그때 만나보셨고 미기지도 그때 만났었고요. 어떠세요? 그때 그 만나서 보니까 딴게이 분들을 실제로 뵈니까 작나요? 안 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내가 제일 크지만. 그냥 뭐 딴 게 잘 게이든. 네. 잘 놀아요? 만나면?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니까 또 어색하게 또 술이나 먹다가. 근데 그 사진 있었잖아요. 미기진님이랑 뒷모습으로 찍은 사진. 미기진이랑 절대 키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그 뒷모습 그쵸? 전신 뒷모습 사진 두 명 두 분. 미기진 안 작아요. 미기진 키 큰데? 그래요. 아, 뭐 안 작았어요. 아, 60... 키가 많이 크진 않았고 67 가까이 되는 거 보이던데. 지금 그걸 작다고 하신 거예요? 아닐 오늘 의자에 붙어 있어야겠어요. 나 오늘 이러하지 말아야겠다. 미기진이 나보다 작았었는데 그때. 아 어, 그래요? 놀라 그래 왜? 만나면은 막 대시하고 막 그런 분들 안 계시나요? 글쎄요, 없는데.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전에 보니까 그 게시물 중에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던데 그 사실인가? 아닌데. 아, 네, 그 관습적인 관점에서 유나님이 지금 굉장히 키도 늘씬하시고 네. 미인이셔 갖고 이런. 미인 아닌데. 자꾸. 조금은 미인이에요. 뭐 많이 미인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어느 정도는. 네. 제가 볼 땐 미인인 것 같아요. 그 취미 중에 글 올려주신 거 보니까 약간 그 덕후 쪽 취미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에이, 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나 그것도 보니까 카타카나로 이유나 동인음악 그 팀 이름이거든요. 아. 그걸 쓰고 있어요. 본명이 아니시고. 예, 본명 아닙니다. 애니메이션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많이는 아니고 좀 적당히 챙겨보고 있어요. 아, 그 예전에 제가 쓰셨던 게시물이 기억이 나는 게 OST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일본 성우분 팬클럽 회원이셨던 것 같은데. 누구지? 한국 팬클럽 회장이셨나? 아 정말요? 그거는 좀 흑역사라서. 혹시 코스프레 안 하셨나요? 코스프레 안 하고 사진을 찍었죠. 아, 코스프레 한 사람 사진. 어쨌든 흑역사는 사실인 걸로. 그거는 이제 고의 보내줘야 되죠. 아, 그래요? 아, 그리고 회장 아니고 네. 바지 사장이죠. 아, 바지 사장? 행사할 때 그냥 대표로. 일본의 그런 코미케 같은 데도 좀 가셨었나요? 그거 코미케는 한 번 가봤어요. 고유 PD는 코스프레 한 번도 안 하나요? 한 번도 안 하냐고요? 네. 그것도 저도 흑역사라서. 그러니까 정말. 네, 사진은 잘 봤고요. 아, 보였어요? 네. 어떠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아, 대단하시네요. 고등학교 용기가? 어디가 대단하시네요. 이유나님처럼 키 크신 분이 코스프레 하면 사진을 찍힐 때 진짜 멋있게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진짜 캐릭터처럼. 키 직접은 안 하셨다고. 전에 찍었던 애가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데 한 172 좀 잘났죠. 사진이 딱 태가 나죠. 사진상에서 보니까 게임도 좀 즐기시는 것 같던데 요즘 어떤 게임 즐기고 계시나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라고 히오스라고 부르는 히오스라고 부르죠. 그 캡처하면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어요 요즘. 근데 재미는 없고요. 네,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많이 좀 해주라고요? 아, 홍보! 아, 딴 게이 분들 좀 몇 명 친구 추가되어 있는데 아직 게임은 거의 못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재미없는데 계속 하실 예정인가 봐요. 한 좀 새 게임 나올 때까지만 하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게시물 중에 보니까 한때는 투잡도 하시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도 병원에 들이붓기가 바빴다. 그거는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는 넘어가죠. 아 넘어갈까요? 네. 컴퓨터 조립 모니터 소리도 직접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그렇군요. 그렇구만요. 아니 모니터 소리는 그 별거 아닌데. 아 원래 그러면 이렇게 수리하거나 뭐 이렇게 기계를 만지거나 그런 걸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공대녀. 수리하는 건 좀 잘하는 편이긴 하죠. 카메라 장비도 좀 많이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게 비싼 건지 잘 모르겠는데 카메라 장비 같은 건 좀 많으시겠네요. 많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데 막 양쪽에 막 이만한 거 메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렌즈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한 개에 갑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랑을 못해요. 사진도 잘 찍으시지만 보정도 저는 잘 모르는데 댓글들 보면 실력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더라고요. 클럽 쪽은 내
취향이 아니라가지고 의뢰감 같은 게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지. 일 그만두시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시는 것 같은데 예,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방콕이요. 방콕 자주 가지는 것 같은데. 사진 올라왔죠. 가끔 가죠. 아. 가끔 가요. 거기 가끔 가끔 가요. 가끔 간다 쳐요 그래. 거기 가서 뭐 특별히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방콕에? 하는 건 없고요. 네. 일 때문에 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네, 방콕 좋아서? 싫어. 근처에 파타야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제가 봤던 사진들은 이제 주로 거기 가서도 이제 도시 내지는 뭐 야시장 그런 쪽들 사진을 봤었어갖고 뭐 어디 휴양지를 가시는 건 아닌 거 아닌가 보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직 방콕 말고는 다른 데는 안 가신 건가요? 예, 간 본 적 없어요. 또 어디 가실 뭐 계획이나 이런 거? 계획은 이번 봄쯤에 대마도나 가볼까. 대마도요? 저 대마도 가봤는데. 아, 대마도 얘기 봤어요. 예.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보니까 거기 자전거 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여를 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도 대마도 가봤거든요. 거기 여수에서 배 타고 24시간 걸려서 배 타고 갔어요. 범선 타고 간 건데 비행기나 뭐 다른 쾌속선 안 타고. 아, 12시간 걸려서 범선을 타고 갔었어요. 깜짝 놀랐네. 아, 그때 그 범선이 또 나가사키로 24시간이 걸리는 또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대마도는 12시간. 그래서 갔었는데 그 거기가 너무 깨끗해서 우리는 어디 섬이면 좀 깨끗해요.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관리가 잘 안 돼서 아무래도. 네. 근데 너무 깨끗하고 분위기가 정말 좋아서 한번 하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그 같이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작은 다리에 어떤 소년들이 진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어떤 분이 운하기 많이 잡았냐라고 한국말을 물어봤더니 걔네가 마다데스 이러는 거예요. 그냥 통한 거예요. 그냥 운하기라는 한마디와 그 마다데스는 아직이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훈한 장면이 하나 기억나네.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은 그런 알아듣기는 알아듣는구나. 네, 대마도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운하기가 장어인가요? 네, 그런 거. 네. 장어죠. 또 해수욕장도 너무 깨끗하고 진짜 다시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예전에 스폰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대마도가 한국이랑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마도 끝에까지 한번 이렇게 가서 한국 휴대폰이 터지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터져요? 옛날에 해봤어요. 진짜 돼요. 신기하네. 대마도 갈 때는 로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지금 북쪽에서만 되고 전체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안 될 거야 아마. 지금은 LTE는 안 될 것 같아요. 조오련이 수용해서 건넌 데가 거기죠. 그 대마도인가요? 거기 해역. 예. 대한해역. 대한해역. 하메탄이라고도 하는 그 대한해역. 그래서 도착한 곳이 대마도인가요? 그럴걸요 아마. 그랬나? 조오련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안 계실 텐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막 울고 불고 막 대한민국 만세.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뉴스에 막 하루 종일 보도가 되고. 지금으로 치면 이세돌 알파고 봤었던 거랑 비슷한 그런 이벤트. 그렇죠. 뭐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전에 다니던 직장은 얼마나 다니시다가 지금 이렇게 그만두고 사진을 좋아하는 일로 한번. 전 직장이 한 2년 반 정도? 그 정도 다녔어요. 요즘에 뭐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 본의 아니게 백수가 된 거고. 예. 네. 거기다가 여자분이시고. 큰 여자분. 예. 요즘 뭐 청년 백수니 뭐니 이렇게 얘기 많은데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어떠세요? 힘드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에 잠은 주무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잠은 좀 못 자고 있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게시물도 보니까 잠이 잘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새벽 5시 정도에 자가지고 새벽 반에서 활동을 하시는구나. 네. 그러고 한 12시, 1시쯤 일어나고. 오늘은 그래요. 그럼 잠을 아예 못 주무시고 나오신 건가요? 오늘은 그 일찍 자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죠. KTX 타고 수면 장기 먹고. 진짜 제주판화 때 보낭치를 보내고. 원래 저희가 이 출연해 주시면 일종의 교통비로 소정의 출연료와 덧붙여서 저희가 그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거 드시면 꾸준히 드시다 보면은 저는 효과를 봤었거든요. 저도 불면증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마이마이님 이후로 황칠 쏘기. 요즘에 잠 못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불면증 때문에 막 고민인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한때 뭐 불면증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고 잠을 못 자면 무너져요. 그게 계속 맞아요. 오래 가다 보면 몸의 밸런스 자체가 완전 무너지면서 정말 페인이 되죠. 페인. 이윤아님은
상큼하신 것 같아요. 전혀 페인과는 거리가 먼. 페인이죠. 맞아요. 아니, 뭐가 상큼한지 모르겠네요. 저 예의상 한 말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와, 뭔가 뼛속까지 황폐하시구나. 아니, 게시물에서 본인이 굉장히 쿨하시다, 네. 이런 말을 봤는데, 진짜 그러시네요. 네. 네. 이거 쿨한 정도가 아닌데, 전기가 찌릿찌릿하시나요? 네. 굉장히 독특한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했다기보다 인터뷰를 당한 느낌이랄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기, 이왕 나오신 김에,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욕하면 안 되죠. 아, 네. 뭐, 안 해도. 조신하게 왜? 네. 아니, 왜, 그러세요. 그 게시판 유저들 중에 혹시 뭐, 궁금하거나, 호기심 가거나, 뭐, 그랬던 분들 계신가요? 글쎄,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싫은 사람들이 많죠. 아, 차단 기능 쓰시면. 보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차단 기능. 네. 딴지 게시판에서 이렇게 가끔 놀러 오시면. 예. 이렇게 뭔가 좀 재미가 있나요? 재미라기보다는 좀 시간대우랑. 아, 희한하니까? 희한한 인간들 보면서. 나보다 못한 인간들 보면서. 나만도 못한 인간들. 그거 위로가 되겠네. 네. 저도 그래요. 아, 전, 대고백. 전 안 그래요.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싫어하는 게 마구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아무튼 뭐 인터뷰라기보다 모르겠네요. 뭐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게 무슨 대단한 뭔가를 전달해드리거나 아니면 무슨 훌륭하신 분을 모시다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신가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게시판을 이용하는 분들,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정말 리얼하게 한번 만나 뵙고 말씀 나눠보고 들어보고 오늘 이윤아님은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진행자들이 많은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난 상담방송 네. 바로 네. 올리면서 네. 게스트 섭외 안 될 때 하는 상담방송 이렇게 제가 쓰면서 네. 누구 한 명을 폭망한다 그랬잖아요. 최소 한 명을. 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게스트님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오늘 실언도 있고 네. 뭔가. 밥이나 먹죠 뭐. 네. 나 술 한잔 하실래요? 아, 그건 좀. 아, 네. 그것도 싫고. 그건 좀 좋은 것 같은데. 아, 좋은 것 같은데. 아.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럴 때요? 뭐, 이럴 때. 합니다. 이럴 때요? 네. 아, 재밌네. 이거 하나 한 시간 더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속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아무튼 정말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토크. 네, 이번 주는 목요일 녹음이기 때문에 며칠 안 돼요. 게시판 토크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27일에 미래소년 코봉이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따봉북 맘스터치 사건 그 이후의 결말이고요, 조회수는 3만205입니다. 이것도 펌글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따봉북 맘스터치? 따봉북은 잘 모르겠고요. 네. 페이스북 캡처화면인데, 페이스북 안에 또 캡처화면이 있어요. 싸이버거 먹고 싶어서 멀리서 지도 찾고 왔는데 맘스터치 회사였어. 개빡쳐. 라는 그런 캡처 화면을 네. 그 맘스터치 이제 공식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맘스터치가 햄버거 그 브랜드 아닌가요? 치킨 네. 브랜드죠. 아, 치킨, 네. 근데 거기 네. 이제 싸이버거 싸이버거는 네. 그 버거가 되게 유명해요. 아, 그렇군요. 네. 딴 게에서도 모분이 싸이버거 성애자분이 한 분이 계신데. 아, 네. 어쨌든 간에 이 그 먹고 싶어서 멀리서 이제 지도를 찾고 왔는데 맘스터치 본사였던 거예요. 아. 이거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인데 맘스터치 네. 공식 페이스북에서 이분을 찾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수배를 한 결과 결국 그 사람을 찾아내서 감사장도 주고 네. 네, 맘스터치 상품권도 선물을 한 네, 그런 결말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따봉북은 뭐 페이스북을 말하는 거죠 뭐. 페이지. 네. 아, 이거,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네. 따봉북. 아. 네. 아, 여러분은 따봉이라는 말 아시나요? 그게 요새 또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아, 뭐 축구선수 누가 따봉 해가지고 아니, 그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 예전에 이수만이 광고하던 델몬트 따봉이 아마 그 브라질 말이었나? 네, 브라질에서 아. 좋,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렇죠. 브라질에서 뭐 그 오렌지를 이렇게 잘 익은 오렌지를 딸 때 이런 네. 말을 합니다. 뭐 하면서. 네. 그래서 네. 요즘에도 가끔 VJ 특공대 같은 프로를 보면은 네. 맛집 같은데 아저씨들이 아. 이제 밥 먹으면 그 이제 인터뷰를 따거든요. 네. 그럼 젊은 친구들은 와 뭐 정말 맛있어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한 40대쯤 아저씨들은 네. 따봉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저 딱 저기서 예, 딱 네. 그때였는데 이 따봉도 그때 하도 그게 많이 유행어가 되다 보니까 아마 국가 차원에서인가 이제 방송에서 그 말을 쓰지 못하게 금지로? 했어요. 금지로? 아, 네. 정말요? 그게 약간 좀 우리말을 해친다라는 네. 취지로 그래서 네. 이제 사장이 됐죠. 근데 네. 아직도 제 생각에는 아, 편집장님 나이 때의 연세 분들은 네. 그게 굉장히 좀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뇌리에 박혀 있어요. 따봉이란 그러니까, 말. 네. 아, 그 그런 것들 그... 우리가 지금 젊은 친구들이 뭐 짱이다라든가 쩐다 네. 이런 것처럼 그 시대 분들은 그 따봉이 이제 그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퍼진 말이었죠. 네. 따봉.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는데 그 광고에서 나옴으로 인해 갖고 그 시절에 네, 순식간에 충격. 사람들이 공유했던. 91년도래요. 네. 엄청 파급력이 컸나 보네요. 그 그런 광고가 이제 히트를 치니까 또 비슷한 광고가 또 막 생겼었어요. 그래, 그 다음에 아마 대끼리. 대끼리라는 말을 또 그 광고에 쓴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27일에 호빗의 지배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딴게와 점점 멀어짐이란 글이고요. 추천수는 127개예요. 지난번 상담 시간에 너브리용이 가져오셨던 글인데요. 네. 당일에 올라온 글을 선정하셔가지고 중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로 이제 뽑혔으니까 소개는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최근 딴지에서 여혐 성향의 글과 남녀가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글을 많이 퍼오고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을 보면서 남초 사이트인 것을 감안하고 또 자정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보기가 싫어진다. 뭐 글을 가려서 보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거르기는 힘들고 그런 분위기가 게시판 내에 완연해질 때마다 그냥 혼자 실망하고 그런다라는 넋두리 글이고요. 네. 이 게시물의 특이한 점은 뒤에 몇 개의 댓글만 빼놓고 마지막에 달린 몇 개의 댓글만 빼놓고 모든 댓글에 다 반대가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추천이 0은 있는데 반대는 0이 없더라고요. 누구의 주작질인지. 아, 그렇군요.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네, 아직까지 댓글에는 반대력 제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계획이 네. 있으신가요? 아, 댓글 반대력 제한. 있어요. 있답니다. 네. 추천형 반대력을 지금의 두 배수로 올리고요. 네. 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차감이 되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차감되는 정책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주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3월 30일에 미확인 몸짱 2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최근 베란다 삼겹살 논란 .jpg 아, 그거 봤어요. 네, 라는 글이고요. 댓글은 199개입니다. 모바일 투표 화면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그 안에 글이 있어요. 제목,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민폐인가요?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친구네 부부가 와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고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베란다에 세팅을 해서 그 글쓴 분이랑 친구분이랑은 굽고 익은 고기는 거실에 재수 씨와 친구 딸내미에게 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윗집에서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네. 아저씨가 담배를 태우러 나오셨는지 아니면 원래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시다가 올라오는 삼겹살 냄새가 신경이 쓰이신 건지 뭐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아저씨가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몰상식하게 누가 냄새나게 고기를 구워서 다른 집에 피해를 주느냐였습니다. 친구도 성격이 있는 녀석이라서 바로 내 집에서 내가 고기 구워 먹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쫓아내려오셔서 말싸움이 있었대요. 양쪽 집 식구들이 말려서 끝나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민폐가 되는 상황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민폐일까요? 그래서 이제 민폐다 아니다 댓글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민폐다라는 입장은 주방에서 후드 켜고 구워야지 왜 굳이 베란다에 구워서 남의 집에 냄새를 풍겨서 폐를 끼치냐. 뭐 우리 집에 냄새 배는 건 괜찮냐. 뭐 이런 의견이고요. 아니다라는 입장은 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고기 냄새가 나면 그냥 나도 고기가 구워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만 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삼겹살 그 글이 SLR 클럽 글이더라고요. 아. 캡처 화면을 보니까 딱 SLR 클럽 자유 게시판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최근은 맞죠? 아닌 것 같고요. 날짜가 지워져서 모르겠는데 아마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네. 아, 어제 하루 종일 삼겹살 갖고 난리더라고요. 담배 같은 경우에 요즘에 베란다에서는 네. 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웃집의 민폐라고 많이 이걸 먹고 당연히 그렇죠?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근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집에 이제 냄새가 배는 걸 싫어서 집에서 고기를 그쵸? 안 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또 그분 입장에서는 민폐일 수도 일반적으로 있고 일반적으로 앞쪽에 있는 베란다가 있고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이 있는데 앞쪽에 있는 베란다는 보통 빨래를 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윗집 입장에서 만약에 빨래 널어놓고 이러면 냄새, 네, 고기 냄새 올라오고 이러면 네. 싫긴 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게시판이 조용하기도 하고 이번 주는 방송을 일찍 녹음을 해서 별다른 이슈가 정말로 없어요. 뭐 한 가지는 이제 또 머그컵 이야기가 이번 주에 많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딴게이분들의 자원봉사로 지난 토요일까지 발송된 머그컵이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부터 수령 인증글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21일에 판매가 끝났었는데 29일부터 추가 판매를 시작해서 미처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또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요. 이번이 마지막 판매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추가 판매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주문을 언제까지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받고 있는 주문권들은 4월 11일에 배송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 리본 클럽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오늘의 토크글 시간인데요. 꾸물님 어떤 글 준비하셨나요? 아, 네, 제가 소개해드릴 글은요. 수원 사투리라는 제목이고요. 네, 미확인 몸짱 2 이분이 이제 네. 올려주신 글이에요. 사진이 한 장 올라가 있고요. 수원 사투리라고 되어 있지만 수원, 안양, 평택 등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두루 쓰임 밖에 감자탕을 수원 화성 지역 어르신들은 사댕이탕이라고 부르기도 사댕이요? 네. 감자를 그럼 사댕이라고 하는 건가? 감자탕을 사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집에서 어머니가 사댕이라고 해서 많이 먹었어요. 제가 고향이 수원이라 스무 살까지 수원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 올라온 게 수원 사투리라고 해서 네. 그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이제 네. 등굣길에 뭐 대화하는 거 하나예요. 네. 그래서 남자아이가 너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 이렇게 뭐 할 거? 예. 뭐 할 거? 이거 가로치고 야가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원래는 너 오늘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아, 표준말로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네. 근데 뭐 할 거?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뭐 할 거임? 그건 통신체고 뭐 할 거임?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말 끝은 쿨하게 잘라먹는 수원 사투리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게 전혀 어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수원에서 나오다가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점심 시간이 되니까 네. 오늘 뭐 먹을 거 이렇게 했더니 아 진짜 이 서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비웃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수원 사투리라고. 그게 또 수원 사투리인지 아셨네. 그러게요. 그걸 아는 거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 친구는 예전에 뭐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경기도 친구가. 아. 그리고 그 동기 중에 또 안양 사는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이렇게 뭐 할 거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말인지 아니면 대답을 하는 건지 헷갈릴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아, 그런가요? 전 그래서 스무 살까지를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고 자랐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너 밥 먹을 거라고 했을 때 이게 밥 먹을 거야 하고 물어보는 건지 뭐 밥을 먹을 거야라고 내가 의지를 말하는 건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거라고 하면 뒷부분에 좀 올리긴 해요. 이제 이게 의문문에 많이 쓰이는 거라. 아, 그렇군요. 아, 유나님 말씀하세요. 네, 아니, 그게 진짜 쓰이는 거예요? 아, 진짜 쓰는 거예요? 네, 쓰여요, 이게. 네, 거짓말일지도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서 이거 댓글에도 어떤 분이 영화 괴물에서 수원시청 소속 배두나가 수원 사투리를 쓴다고 하거든요. 야, 고증이세요? 저는 이거를 영화를 보면서 바로 알았어요. 그 이미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라 그거 사투리라고 얘기를 들은 거라 혹시 대사가? 대사가 그러니까 장면이나 대사가 이거였어요. 네.
배두나가 수원시청 소속으로 해서 그 추리닝 등판에 수원시청이 박혀있는 그 양궁팀 소속인데 그 가족들이 괴물, 한강에서 나온 괴물에 그 약간 노출이 됐다 해서 어떤 의료기관에 이렇게 다 격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사람들을 가족들을 격리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배두나가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배두나가 아, 억울하니까 지금 우리 말을 못 믿는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사통스럽지 않은데. 그게 그냥 딱 한마디인데 그, 아 이거 해서 와. 어 근데 대단하다. 그 영화 되게 대단하네요. 디테일이 역시 아, 봉준호가 역시 봉 디테일. 그 봉준호 감독은 그런 거 고집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죠. 수원 사투리를 캐치해서. 예, 저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문화 충격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서울이랑 가까운데 시골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상처도 받았었고 어쨌든 이게 귀여운 사투리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귀엽지는 할게요 안 할게요 뭐 초청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할게요. 밥 먹을 겸? 뭐 하는 거. 네. 어, 그러면 그쪽에서 좀 이게 충청도랑 서울의 중간이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걸어 끝나는 거 말고 잘라 먹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외에는 좀 없거나 제가 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이제 뭐 사댕이라는 것 좀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집에서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게 집안이 좀 어지러우면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면 한가치게 치워놓으라고 하거든요. 아, 빨리? 한가치게? 빨리? 한가치게? 한쪽에? 네. 아, 한쪽에? 네, 한쪽에.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의외로 또, 서울에 또 올라왔더니, 모르더라고요. 저도 최근에나 발견한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 선물이나 뭐, 택배 왔을 때, 야, 빨리 타보자! 이랬는데, 그게 뭐예요? 뜯어보자? 예, 네, 뜯어보자. 타보자? 예, 네, 타보자. 아~ 야, 빨리 타보자! 이랬는데, 과자도, 과자 먹는 게, 터. 아. 예, 네, 근데, 아, 사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 그랬어? 그거랑 또 이제 씻어 먹자, 뭐 과일 씻어 먹자도 뭐 씻어 먹자. 씻어 먹자. 이거는 좀 전라도 사투리고. 아, 네. 어렸을 때 아, 컵 좀 부셔와라 해서 어? 부셔와? 부셔. 네, 컵을 이제 헹궈온다는 거. 그것도 수원 사투리인가요? 그러면? 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 부셔 들어본 것 같아요. 부시다니. 컵 부시. 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경기도 분이시고 그다음에 장모님이 이제 또 경기도 분. 경기도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이런 게 좀 많이 공유가 돼 있어요. 네. 한가치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도권 사투리 중에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딸따리. 아, 그 경운기. 어, 슬리퍼. 슬리퍼. 경상도 아닌가. 그게 그 뭐야 기숙사에서 네. 경상도 친구가 네. 누군데 딸따리 못 봤노? 하니까 그 충청도에 있던 사람이 딸. 아이 미친놈이 왜 여기서 딸따리 챙겨? 내가 딸따리 하는 걸 못 봤니? 네, 그 딸따리가 이제 충청도에서는 경운기를 딸따리라고 하고 경상도에서는 슬래퍼를 이제 딸따리라고 네, 하고 슬래퍼 거기 이제 있던 서울 사람은 막 부끄러워하는 부산에서는 그 빠구리도 아, 약간 맞다. 그 결석인가요? 그 다른 뭐 있던데? 의미가 있다고 네. 들은 것 같거든요. 뭔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라 좀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다고. 어떤 의미야? 아, 그게 아니고. 아, 유나님은 어떤 의미, 뭐, 그거는... 빠구리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죠. 네. 그게... 이거죠. 그거. 네. 아, 19금? 전라도일 거예요, 전라도. 내가 본 게, 네. 땡땡 치는 거를. 아, 땡땡이가 아, 그래, 빠구리. 맞아. 아, 근데 몰랐어요. 네, 네 저도. 결석이라고 해서. 신장결석. 신장결석. 요도결석. 뭐 이런 건데. 아, 이게 아무래도 빠구리니까 이제 뭔가 신체기관과 연결되다 보니까 결석이 바로 연결이 됐는데. 아, 그 결석? 아, 아 땡땡이. 네, 땡땡이 친다 할 때 빠구리 친다. 아, 땡땡이를 칠 때 빠구리를 친다라고? 근데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는 안 썼나 봐요, 아무래도. 빠구리 아니고 박구리님이 갑자기. 네. 박구리님 저도 생각나는데. 펌프당당. 네. 네, 다음 호요님께서 준비하신 글은 어떤 글인가요? 네. 그 혹시 뭐 쇼 프로그램 중에 그 삼시세끼 보신 분 계신가요? 삼시세끼요? 네, 삼시세끼. 아, 몇 번 봤어요? 네, 아, 예전에 차승원 네. 나오고 하면서 뭐 최근에는 차승원 얘기 나왔던 네, 거죠? 네, 그 만재도라는 전라남도 쪽 섬인데 거기에서 40여 명밖에 안 사는 진짜 작은 섬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차승원 씨랑 유해진, 네, 유해진 네. 씨랑 둘이 뭐 삼시세끼를 해먹는 컨셉으로 한 방송이었는데 저희 게시판에서 어떤 분이 그런 식으로 살고 싶으신가 봐요. 아, 오촌에 아~ 가세요? 네. 40대 초반에 아재 분이신데,
자식은 없대요. 내 와이프는 혼자 알아서 돈 잘 벌고 잘 살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가 삼시세끼처럼 이제 사는 걸 가정을 해봤다. 만재도 같은 섬에 가서 지금 서울 전세값이 대충 4억인데 그 4억을 가지고 섬에 가서 아직 시세는 모르기 때문에 그 섬에 어떤 폐가 같은 걸 1억 정도에 구입을 한다고 치고 1년 동안 360만 원을 식비로 쓴다고 하는 거예요. 1년 하루에 360만 원이요? 네, 하루에 만 원을 식비로 쓴다고 계산을 하고 또 세 끼에 만 원인 거네요, 그러면? 네, 뭐 그렇게 하루에 만 원을 쓰는 걸로. 그리고 뭐 감자캐서 감자국 끓여 먹고 섬이니까 낚시해서 삼시세끼에서도 낚시해서 많이 고기 잡아서 먹었거든요. 네. 섬이니까 낚시해서 물고기 낚으면 식비도 그렇게 아끼고. 그리고 한 달에 약 50만 원으로 난방비, 집 수선비, 뭐 인터넷 등 통신비, 전기세, 의료비 등등을 또 50만 원 잡고. 해서 1년에 1000만 원을 �쓰는 걸로 잡고요. 네. 10년이면 1억을 계산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서울의 전세값이 대충 지금 4억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30년을 살 수 있는 돈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 1억을 집에 일단 투자를 하고 나머지 3억으로 네, 나머지 3억으로 30년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경제 활동은 전혀 안 하고 그야말로 지금 삼시세끼처럼 먹는 거에만 있는 돈으로 네. 먹고 버티고 생존하는 데만 아무튼 네. 그 정도 돈이 들까요? 하고 그렇게 뭐, 그리고 취미는 이제 드라마 시청이나 영화 보기 등 같은 것밖에 없고 다른 이제 그밖에 돈 드는 취미는 전혀 뭐 투자하지 않고 심심한 걸 얼마든지 참을 수 있으니까 뭐 또 정 심심하면 알바 같은 거라도 하면 이 기간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이런 가정을 해봤다. 그래서 전세금 같은 걸 빼서 이렇게 섬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뭐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네. 아 제가 4억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한마디 붙여주셨고요. 그렇죠. 뭐, 일단 서울 전세값이 4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울에서 아둥바둥 살기 싫어서 이런 가정을 해보신 거니까 전제하고 시세가 4억인 거지 그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전세 자금 대출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4억이 다 자기 돈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보셨다고 해요. 그게 맞다 치고 31년 살면 어떻게 하죠? 1년 동안 고통스럽게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일단은 댓글 이제 첫 댓글부터 안 될 듯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고. 근데 이분이 또 훈님이에요. 훈님이 안 될 듯 이런 댓글을 하니까. 네. 의사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고 또 다른 분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바로 이제 첫 댓글은 부정적이었는데. 뭐 가능하다. 잘 되실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었고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죠. 저희 사실 이제 저도 물어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거기는 아빠 고향이었어요. 아빠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여기에 집을 사야겠다라고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50 넘어서 이제 이루신 거죠. 그 언덕백에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은퇴는 안 하셔서 순천에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살긴 지 벌써 광주에 살 때 별장처럼 놀러 갔던 거 제외하고 거기서 진짜로 살림 차려서 산 지는 이제 5년이 넘었는데 고향이라고 해도 힘든 점이 여기 댓글에 나온 것처럼 텃세, 시골 텃세였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글을 링크 드리면서 네. 이거 요새 이런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이론상 맞는데 사회생활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론상은 전혀 틀릴 게 없고 가능하죠. 불가능할 게 어딨겠어요. 예, 네, 가는데 사회생활이 힘들다. 네, 아빠도 뭐 평생 직장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인데 사회생활이 심지어 고향에 간 건데 거기에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가서 보면 심지어 좀 외딴 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 그냥 막 놀러 오고요. 마당으로 그냥 그 아, 다른 예, 주마당 예, 분들이 아시는 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냥 막 놀러 오고 맨날 연락 와서 놀러 오라 그러고 시골은 좀 그렇고 네. 그리고 아, 이렇게 뭔가 단절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워 갖고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막 찾아오고 오히려 도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신경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는데 아 그렇군요. 난 사회생활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 또 이렇게 외로울까 봐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가 보네요. 네. 여기 댓글에서 많이 나왔던 그 텃세랑 같은 말인데 이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이 누군가 새롭게 들어 살기 시작하면 신경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 많은 관심과 저 사람은 뭘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면 나름 또 거기서 길들이기 같은 게 발생하나 보네요. 네, 심지어 시골 가서는 남의 집 그 어촌 같은데 이렇게 양식장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이런
시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같이 이제 밥도 먹으면서 냉장고도 야외에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막 열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아, 네. 자기 거 아닌데도 아닌데도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5천 개. 아. 네. 그런 식으로 네. 너무 생활이 공유되어 있는 게 많고 초인적 오지랖들 막 그런 거 심지어 이제 저희 그 부모님 사시는 데는 그러니까 언덕배기 위에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아빠의 초등학교 동창들 원래 알던 그 고향 친구들 알던 분들이 그냥 막 와서 마당에서 네. 막 부르고 이렇게 하면 조금 예전에 아빠도 왔다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좀 차를 대놓는 거를 예, 대놓는 거를 좀 대놓고 안 대놓고 아, 이런 왔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왔다는 걸 좀 안 들키게 못 오게 하려고 사람들 다른 사람 너무 연락 왔어 이러면서 연락 오려니까 그런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그나마 고향이니까 또 잘 서로 도와가면서 아. 막 사실 전복 양식장 한 데서 전복도 막 그냥 공짜로 얻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들 같이 뭐 잡았어 오늘 이러면서 뭐 낚시도 아빠 하시면 서로 나누고 이런 걸 해요. 네. 근데 도시는 그런 곳이 편하게 혼자서 사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골 생활에서는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말하는 텃세라는 건 오히려 이제 외지인들 갔을 때 보통 텃세라고 하는데 심지어 아는 데 가서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저희 아버지도 은퇴하신 지 이제 한 5년 됐는데 네. 은퇴하면 내려간다 하시더니 정작 또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큰아버지도 계시고 친척들, 네. 일가 친척도 많이 계신데도 네. 아마 이게 또 평생을 도시에서 70년 넘게 사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마 적응할 엄두가 아마 그럴 수 있겠죠.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살고 계시지만 게다가 심지어 고향이라 편한 마음으로 또 살고 계시겠지만 네. 그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아빠도 순천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걸려서 출근하신 다음에 일주일에 한 3, 4일 있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도 광주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골의 생활과 또 집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좀 외딴 데에 있어가지고 네. 그나마 마을이랑 좀 떨어진 곳 그래서 어느 정도 분리가 돼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시골에 완전 그 마을 한가운데 푹 빠져서 푹 그냥 매몰돼서 살면 계속 평생 도시에서 살았던 분은 아무리 고즈넉한 생활이라고 해도 조금 못 견딜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불안해질 거예요. 그 왜 전원주택 그런 거 뭐 여기 게시판 유저분들도 관심 많으시고 저도 관심 있고 그 또 도시 사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생활을 실제로 실천했다가 너무 우울해갖고 막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막 자살도 하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 왜 파라다이스의 오류인가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잠깐 여행 갔던 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네. 휴양지 같은 데가 그래서 아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 해서 재산을 정리하고 거기에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딱 살기 시작했는데 잠깐 가서 거기서 겪어본 거랑 실제 사는 건 또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고 살다 보니까 너무 이거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거죠. 심지어 애가 아픈데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연 경관이나 이런 거 너무 멋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이 막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라다이스 자체의 오류라기보다 그걸 보고 낭만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성급하게 그냥 좋은 면만 보고서 아 나처럼 그 아름답고 조용하고 막 그런 전원적인 곳에 살고 싶다 그것만 보인 거죠. 그것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편하자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네. 단지 이 서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말고 다른 목표를 갖고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뭔가 삶, 네. 좀 지금 많이 지치셨나 봐요. 그렇죠. 저 게시물 사연 주신 분은 정말 뭐.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좀 가겠다는 게 아니라 네,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정말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한 것 같으니 아예 지금 뭐 하는 거 처분해서 네. 거기서 그냥 그렇게 뭐 다른 걱정 없이 살고 싶다 뭐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서울이 하도 집값이 미쳤으니까요 미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다가 밑으로 보이는 그 집들이 좀 보이는 정도의 높이에서 저기서 위에서 보니까 저 조그만 거 땅 하나 사자고 몇 억씩 대출을 받고 그걸 살면서 대출 갚아 나가고 그 보니까 되게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를 위에서 보니까 되게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집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데 그 조그만 위에서 봤을 땐 정말 그 조그만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거기다가 그쵸. 내려오면 생각이 달라지죠. 위에서 살진 않으니까 네. 우리가 아래서 하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역시 댓글들이 사람들이 많이 달리니까. 네.
감동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댓글 하나하나에 또 글들을 많이 자기도 댓글 다 달아주셨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 낚시를 하고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배멀미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40대 초반의 아재분이신데 서울에 사시다가 행복한 삶을 설계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배 피는 여자가 싫다와 여자는 담배 피면 안 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담배 피는 여자를 싫어하는 건 호불호의 표현이지만 여자는 담배 피면 안 되는 성차별적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란 중에는 이런 호불호와 편견이 구분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옳은 게 좋은 거가 되면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좋은 게 옳은 거가 되면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상은 딴지 게시판 미기진님의 글을 각색한 내용이었습니다.